재진 씨와 최근에도 은지원 씨가 멱살을 잡고 좀 싸운 적이 있다고. 아, 둘이 좀 많이 부딪혔는데. 근데 이게 아마 재키 활동하면서 가장 큰 그나마 싸움이라면 이게 싸움인데. 뭡니까 이게? 정말 애 같은 싸움이었어요. 아 그래요? 아, 근데 멱살은 안 잡았어요. 오늘은 안다고. 어디 잡았어요? 뭐. 그러니까 잡을 수가 뜯었어. 없으니까 이마 대고 이렇게. 아 이렇게 이거. 엄청 가까웠어요. 제일 초 죽버리는 거야. 아마 이마 한 두말. 오늘은 하니까 옷은 안 잡았어요. 그냥 술 먹는 그러니까 자리에서. 왜 싸우게 된 거예요? 살벌했네. 지원 형이랑 이렇게 이런저런 막 사회적인 얘기 막 뉴스에 나오는 그런 얘기를 막 하다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서로 의견이 엇갈렸어요. 네. 그러다가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갑자기 재진 형이 약간 반말 비스무리한 지원 형 기분 나쁘게 하는 단어를 던졌는데. 아니 지원 형은 나한테 편하게 반말을 하니까요. 그걸 던졌는데 살짝, 네. 지원 형이 갑자기 재진 형한테 야 한 번 더 해봐. 재진 형이 뭐? 그래서 그 단어를 또 이렇게 던져서 또 이렇게 이렇게 되면서 거기서 지원이 또 술도 취했겠다 거기에 꽂혀가지고 그때 이제 일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엉키면서 막 이렇게 서로 이마를 서로 대고 밀고 이마 부비부비 총도 소싸움 하듯이 아, 이렇게 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려서 그 자리가 좀 잘 끝나긴 했는데 아 그게 정말 기분 나빠서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이제 너무 편하니까 지고 싶지도 않고 네. 가족같이 지원 씨는 뭐... 어떠셨어요? 기억이 나세요? 나죠. 네, 어땠습니까? 어떤 조금? 마음이었어요 그때? 화났지. 많은 생각들이 오갔죠. 이걸 때리면 진짜 쳐야 되나? 이거 진짜 칠까? 안 되지. 그래도 이런 안 되지. 순간에 그건 안 되지. 자 근데 그때 내 생일이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재석이 생일이었어. 그때 내 생일이었던 것 같은데. 너 이게 최악이네요. 동생의 생일에 리더 형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저희 네 명 되게 돈독해요. 아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네. 뭐 말로는 뭐 비즈니스 일할 때만 봐요라지만 되게 오래된 부부 같은 느낌. 아, 그러다 보니까 또 옹신옹신 하고. 아 근데 때로는 일할 때만 보는 게 나을 때도 있습니다.